전문가분들께 내일 어떤 종목을 좀 공략해봐야 할지, FOMC 회의 결과가 나오고 나서의 대응 전략을 어떤 종목으로 가져가 볼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청훈 FA님께서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는 이네시스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네. 디지털 도어락이나 각종 잠금 장치의 핵심 구동 모듈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가전, 예를 들면 비데라든지 공기청정기, 로봇 청소기 등에 들어가는 부품도 시장 현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디지털 도어락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지어지는 그리고 공급되는 아파트라든지 기타 모든 주택에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존 주택 같은 경우에도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그렇다는 것은 결국에는 해당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수요를 꾸준히 창출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적의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결국 이러한 실적이라고 하는 것도 시장이 조금씩 나아지는 가운데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로봇 관련 테마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 청소기에 들어가는 모듈을 공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로봇 관련 테마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였죠.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해서 로봇 관련주들이 상당 부분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금은 일정 부분 눌림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구간이라 하더라도 로봇이라고 하는 한 가지 산업 그리고 해당 사업 부분은 미래에 특히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매우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 테마는 분명히 어느 시점에 다시 한번 강풍이 불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네시스라고 하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내일 매수를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차트상으로도 상당히 의미 있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점 주제선입니다. 제가 지금 모니터 기준으로 오른쪽 하단으로 쭉 이어지고 있는 파란 선이 고점 주제선인데 지금 올 6월이었죠. 세 번째 고점 주제선을 돌파하려다가 밀렸습니다. 그리고 올 8월에도 그리고 올 9월에도 계속해서 이 고점 추세선을 뚫지 못하다가 드디어 오늘 캔들이 딱 안착을 합니다. 내일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든 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이든 그 불확실성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조금 안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캔들이 지금 안착이 되어 있는 지금 시점이 정말 여러분들이 공략하기 좋은 시점이라고 봐요. 거래량이 만약 크게 한 번 더 나오면 그때는 꼭 추가 매수까지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네시스 내일 아침에 매수할 것을 권해드림과 동시에 목표 가격은 4,500원, 손절 가격은 2,75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네시스를 좋게 지금 평가를 해주셨고 내일 뭐 금리의 여부, 인상 여부에 상관없이 한번 잘 챙겨보자라는 의견이셨고요. 이번에는 김태성 이사님은 내일 시초가에 어떤 종목 공략하실 겁니까? 네, 일단 뭐 생각보다 좀 작은 기업, 그러니까 중소형 기업을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KEC라고 하는 기업을 좀 가지고 네. 나왔습니다. 뭐 KEC는 이제 전력 반도체라고 하는 제품을 좀 만드는 기업이고 또 SiC라 그래서 실리콘 카바이드 제품을 이제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이제 시장에서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불확실성 혹은 의구심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차량용 반도체만은 앞으로 계속해서 수혜가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지수가 좋지 않음에도 가장 선방한 섹터가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는 자동차였습니다. 뭐 환율 수혜도 물론 있지만 결국엔 자동차가 잘 팔리고 그리고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그 흐름에서 폭발적으로 또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기업들은 충분히 경기 침체라든지 인플레이션이라 안 좋은 뉴스 속에서도 저는 살아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KEC를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전력 반도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배터리를 통해서 어떠한 이 동작을 구현하는 모든 제품에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크게는 자동차 쪽에 이제 국한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전력 반도체는 제품의 전력을 일정하게 이제 공급을 해주는 부품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뭐 만약에 전류가 과하게 가면 또 쇼트가 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전류가 흐르지 못하면 갑자기 구동이 멈출 수도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핵심적인 부품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요. 일단 KC 같은 경우에는 이 전력 반도체를 국산화에 성공한 이제 유일한 기업이라고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최근에도 지수가 밀렸을 때에도 굉장히 이제 견고한 모습, 그러니까 수급적으로도 탄탄했고 실적적으로도 지금 눈에 보이는 성과들을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KC 같은 경우에는 뭐 FOMC 결과 이후에 시장이 어찌 되었든 간에 갈 기업은 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지금보다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KC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 지금 안착이 된 상황이에요. 아직까지 뭐 시세가 크게 나왔다라고 하기에도 어려운 상황. 그렇다고
계속해서 이제 가격의 조정이 있었다라고 좀 보긴 어려웠고, 기간 조정을 좀 받았다라고 표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즉 올라갈 만한 모멘텀은 있는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올라갈 것인지 말 것인지 굉장히 이제 간을 보다가 일단 오늘 이제 다수의 이제 불확실성들이 많이 노출이 된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내일이 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저는 내일 시초에 차라리 베팅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올라가게 된다면 짧게는 굉장히 짧게는 3,200원이라는 목표가를 드릴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중소형주의 장점 중에 장점이 이 변동성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3,200원이 넘어가게 되면 저는 조금 더 높게 4,000원 그 이상을 바라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이제 손절가는 굉장히 좀 짧게 잡아드렸습니다. 2,5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박스 하단 자체가 이탈이 되면서 추후에 갈 때 가더라도 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는 그러한 추세가 무너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손절선은 2,500원 지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KEC를 김태성 이사는 내일 시초가에 보고 계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을 이청원 FA에게 간단하게 한번 조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삼기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네. 동사 같은 경우는 전기차 부품, 2차전지 관련된 사업을 조금씩 영위를 하고 있다가 이번에 현대차였죠. 미국에 전기차 공장을 신설한다고 하는 거, 그리고 현대와 기아의 북미 지역에서 1차 밴드라고 하는 점, 그게 부각되면서 주가의 변동성이 매우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네. 주목할 것은 동사의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터졌습니다. 주가는 여전히 지금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주가가 넘어지기보다는 지금 이 힘을 토대로 조금 더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출액이 5,500억이나 2026년까지 1조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대표이사의 매우 강한 의지가 기업 설명회에서 나왔고 네. 저는 그게 현실이 분명히 될 거라고 봐요. 가급적이면 내일 시초가에 조금 공략해 보실 때 목표 가격은 6,750원, 손절 가격은 3,75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김도원 캐스터도 시황 정리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